최일구 아나운서 이혼, 최일구 앵커 파산 근황. 최일구 아나운서 나이는 57살, 1960년생. 최일구 파산 이후, 그리고 최일구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했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최일구 앵커는 부국장이었지만 MBC 파업 때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노조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죠. MBC의 한 관계자는 MBC의 김재철 사장은 최일구 앵커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었다. 그를 앵커로 재기용했다. 그런데 여자와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일구 앵커가 어떻게 노조에 가담해서 김재철 사장을 비난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MBC 파업이 끝난 다음에 최일구는 여러 차례의 징계를 거듭받다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오버도국 기자는 최일구 선배가 근래에 강연을 다녔는데 사측에서는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선배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직 3개월에 이어 교육 발령을 받은 상황에 강연 미신고를 문제 삼아서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오버도국 기자는 최일구 선배는 지난 27년 동안 MBC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했었다.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조직에 대한 모멸감이 너무 컸다라고 말하더라. 최일구 선배에 대한 징계 역시 사규 위반이라기보다는 징계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 결국 최일구는 MBC를 떠났고 한때 SNL 코리아 위켄드 업데이트 진행자로 잠깐 방송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TVN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한동안 쉬다가 최일구는 TV 조선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만약 최일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선택을 했다면 많이 안타깝네요. 참고로 과거 최일구 앵커 파산 사건과 최일구 사기 사건의 결과를 짚어봅니다. 지난 2013년 8월 최일구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최일구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했던 지인의 공장 부지 매입 사업 등에 연대 보증을 섰다가 3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최 씨는 26일 의정부 지법에서 채권자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려 이해 관계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출판사 역시 국내 출판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사업 실패로 이어졌고 이에 보증을 섰던 최일구의 채무가 되었죠. 최일구가 도박이나 노름으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친형과 지인의 사업 실패로 이런 큰 빚을 지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네요. 또한 최일구의 가짜 마누라 사건 역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자 A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여자 B를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최일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
이렇게 A씨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한때 최일구 이혼, 최일구 재혼 등의 루머가 횡행하기도 했죠. 최일구는 처음에는 B를 아내로 소개했지만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일구의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최일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일구와 최일구 지인의 관계에서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결국 최일구는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마 최일구와 해당 여성 사이에는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